안녕하세요, 직원 여러분. 오늘 민선 7기 2주년 특별 방송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 오늘의 보조 MC 행정기획과 최원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이렇게 끈질길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떠날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도 내 구역은 내가 지킨다. 단단한 사명감 아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끈질긴 당면 현안 업무에 묻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당신. 잠시나마 코로나19를 잊고 민선 7기 2주년 특별방송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세요. 귀와 눈이 대단히 즐거울 것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정보 통탑 공익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 주머니에 넣고 아직 꺼내지 않는 정부 재난지원금 어서 쓰시지요. 우리 직원들은 아름다운 소비활동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 쓰시면 조사 들어갑니다. 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우리 회사 공장장은 김미경 구청장이다. 들으셨나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실 김미경 구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장장 김... 맞나요? 네. 공장장? 네. 자, 은평구의 공장장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취임 네? 2주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 연예인 스케줄이라 하실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아는데요.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바쁘심에도 민선 7기 2주년 특별방송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평 공장 직원 여러분? 네, 종업원입니다. 종업원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이 시기인데요. 또 아까 우리 보조 MC께서 보조 MC 공장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쉽다? 쉬워. 아, 아, 옳잖아, 이거, 옳잖아. 아, 일본어, 네. 일본어 옳잖아.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네. 아, 그동안 2년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2년의 변화를 아마 우리 공장 직원들이 느꼈으리라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남은 2년 열심히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 게스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에이전트 식스 요원들 소개합니다. 오늘 그 여기 우리 공장 직원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아까 처음에 내가 물어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5개월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 그 다양한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하셨어요. 정민정 진.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직원이. 네, 네, 너무 좋은데요. 닮고 싶은 선배. 본인이 지금 6년 됐죠? 네, 6년 맞아요. 됐는데 선배나 또 후배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선배들이나 후배분들 볼 때마다 좋은 점이 있으면은 아 저 좀 닮고 싶다 막 이러면서 한두 분이 아니어서 따로 초성을 밝히지 못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멀리서 찾지 않아요. 아, 이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스피디 이런 건 옳지 않아. 이제 본인이 6년 차기 때문에 이제 후배한테 그런 새로운 이제 새내기가 우리 5개월도 있고 2년 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후배들한테 공장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이 많이 바쁘실 텐데 일에 너무 몰두하시지 말고 주변에 보시면 좋은 선후배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관계도 좀 많이 가지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11년 차 네. 우리 김동신 주무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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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보통 우리가 이게 공직 입사하고 1년, 3년, 5년 주기로
보통들 네.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네.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저 스스로도 제가 이제 정치라는 네. 거를 우리 공장 이 네. 공장장도 뭐 그런 시기들이 보통 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3년, 5년 이렇게 그런 게 온 건 아니고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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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날 이제 악성 민원이나 이제 솔직히 직원들이랑 관계에 있어서도 직원들이랑 또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없을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힘든 점도 있지만 솔직히 여기가 아니면 나중에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1년 3년 5년에 그런 그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사실 이런 스트레스도 받을 때도 있지만 같이 사실 가까운 곳에 같이 있는 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보다 더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는 그런 농담도 하고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기가 여관이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씻고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지금 있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네. 은평 공장의 가족인 거죠, 우리는. 그죠? 네. 오정희 주인님은 이제 보건소 네. 쪽에서 이번에 선별질러서 네, 쪽에 있었죠. 네. 지금도 아직 그 코에 이렇게 자국이 네. 남아 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한 게 느껴지고 그런데 아, 본인이 이번에 그 혹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일단은 2월부터 지금 선별진료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 초에는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떨었다가 또 이제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숨도 쉬기 어렵고 날이 더워지면 또 굉장히 더워가지고 일단은 좀 고생을 했었고요. 그러면 우리 공장 직원들이 뭘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워낙 직원분들이 지금 선별진료소는 이제 매일매일 주말 야간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긴 하는데 워낙 직원분들이 좀 그 어떻게 보면은 선별진료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서 불만이 없이 또 그 돌아가는 듀티에 맞게 적극적으로 근무에 서고 있고 예,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네. 본인이 스트레스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와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네,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 저도 살짝 쇼핑 좋아해요. 예, 직접 이제 쇼핑으로 가기는 어려우니까 집 앞에 택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밤에 그냥 그 누르느라고 맨날 예, 그거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홈쇼핑. 예, 예, 아, 예. 좋아요. 우리 김소영 주무관은 이번에 진급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축하와 기쁨과 힘듦과 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지금 서울 재난 지금 할 때 혹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정부 재난 지원금을 이제 그 카드나 이제 이런 이의 신청을 받으면서 어쨌든 가정사가 조금 이제 드러나야지만 이의 신청을 해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정해진 지침이 있고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막 근데 너무 죄송하다.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죄송하다밖에 없더라고. 아, 어떻게? 그러니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장에서는 현장의 그 민원인들 대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뭐 이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까이서 그 민원인들과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말씀 한마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눈빛 한번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체육회 쪽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체육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체육회가 요즘 많이 이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거기 지금 있는 친구들도 우리 어르신들 그 안녕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본인들이 자원봉사도 해주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체육회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체육회가요. 네. 체육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솔직하게 맞아요. 네, 체육회 같은 경우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좀 침체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민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몸펴기 스트레치 운동 그거를 되게 좋았어요. 네네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본인은 해봤어요? 아 저 는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유튜브에. 네, 몸지 아니야 몸지? 구민분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실생활적인 면에서 좀 더 많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조금 더 변화를 하고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설 게 우리 공장 이제 은평이라는 곳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국제극적의 빙상장, 뭐 배드민턴 전용구장 그렇게 굉장히 들어설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데 어쨌든 체육회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옆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이거 왜 그런가? 최 PD 오늘 밥 굶었나 봐요. 너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로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민선 7기 공약 사항들 혹시 누구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제가 은평구에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은평구가 이제 약간 지하철이나 이런 게 조금 없어서 항상 지하철 많아요. 버스나 이런 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경전철도 이제 막 열심히 서명운동도 했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아 내가 은평에 살아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됐고 그래서 더 들어오면 더 발전도 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공약 중에 제일 유심히 봤던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 당선도 28만 명이 서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혹시 서명해서 서명해서 우리 한상들 신분 당선하고 또 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혹시 GTXA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문학관 오케이 한국문학관도 있고요. 또 있죠. 우리 대학이 없죠. 시립대 시립대 유치할 때도 2010년도부터 다 서명 운동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내숲도서관이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서명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도깨비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됐죠. 네. 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또 오늘 나오지 못한 1500명의 직원분들이 있기에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공장장님께 묻는다 코너로 풍문데일리 기자 두 분이 오셔서 공장장님 관련 각종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잠시 후 2부에 함께 하십니다. 채널 고정! 고정!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민선 7기 2주년 특별방송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장장님 지금 궁금증들로 가득 찬 풍문데일리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는 풍문데일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 구산동의 최진혁, 장애인 복지과의 이경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보름 정도 준비를 했어요. 합숙훈련한 건 아니죠? 아, 네.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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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 직원분들한테 한 여쭤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다른 것만 골라서 네. 좀 여쭤보고 네. 네.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럼 저희 처음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긴장되는데요.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그럼 나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하나, 둘, 셋! 오! 나왔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맞다고, 네, 마음에 든다고 대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하다. 굉장히 건강해요. 정말 건강하고 이 공장에 다닐 때도 그 6층까지 올라다닐 때도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6층까지 그 올라가는데 거의 힘없이 올라가거든요. 아마도 우리 그 수행비서 같은 경우는 확 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옆에서. 그렇죠. 본인은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갈 수도 없고. 같이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는 건강해서. 나는 부청장이 천직이다. 맞다. 바로 맞다. 부청장님께 외람되면 안 되지만 공장장님이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꿈을 대신 이뤄준 일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오라고 하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날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처럼 네, 하늘이 내린다. 운명처럼 네. 운명처럼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공장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은평이라는 공장이 도시관리, 문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딱 지금 은평이라는 곳이, 네, 네. 은평이라는 공장이.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됐던 거 아닌가, 이미 이제 점지어졌던 거 아닌가 이렇게 운명이다. 생각을 하죠. 이게 운명이다. 내가 기획부터 또 내가 뭐라 그럴까 실행까지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재미있고 또 많은 우리 공장 직원들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은평 공장장은 나의 운명이다. 운명이다. 운명이었다. 야, 보고 있나 유튜브? 우리 은평 공장도 오묘하십니다. 자, 나는 무인도에 나 홀로 떨어져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맞다. 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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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0.1초. 네, 나는 살아남을 거다. 네. 어떻게 사시려고요? 저는 굉장히 그 의지력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끈기 있게 하려고 쉽게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죽지 않아. 네, 난 죽지 않아. 난 살 수 있어. 제 눈빛에 느껴지죠. 그리고 뭐 이런 옆에 먹거리 있으면 뭐 모래도 먹고 나뭇잎도 먹고 뭐 이러면서 에, 그 살려고 하지 않을까. 왠지 대신 저도 걱정이 안 돼요. 대신 동물 하나만 주면 될까요? 동물. 동물. 아, 아. 제가 굉장히 동물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비둘기 왔다 갔다. 비둘기요? 비둘기는 개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싶고요. 요즘 저희는 강아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 일요일 날 이 동물농장 이런 거 보느라고 다른 거 못 할 때가 있어요. 아. 그건 굉장히 심쿵한 것들이 굉장히 네, 많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심쿵을 울리는 네. 사연들. 네. 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저도 아침에 공장장님처럼 어머니랑 같이 동물농장 같이 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동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집에 가면 꼭 그 아침에는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맞아, 맞아. 고민이고 이런 걸 다 네. 그야말로 다 잊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이 공장에 동물 복지팀을 만들었잖아요. 7월자로. 네. 7월 1자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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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 네. 가족정책가에 있는 네. 네. 전국 최초로 네. 동물도 가족이다. 라는 네. 컨셉하에 네.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은 동물과 그 교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해야겠네요. 네. 나는 가끔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때가 있다. 맞다. 이게 준비된 질문이었는데. 맞다.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맞다. 어떨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안 됐을 때. 아 이럴 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많이 고민이 되는 거 있잖아요. 고민이 될 때는 이거 빨리 가서 이거를 이제 뭐 사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빨리 이 시간이 멈췄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아 좀 그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빨리 나가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고 무슨 생각으로 나오시는지. 그때 때 이제 기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항상 하는 생각에는 나는 그 50만 우리 국민이 계시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 리마인드 해요.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가 이제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나오죠. 이건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항상 저 스스로한테 그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김미경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잘할 수 있어? 하자. 뭐 이렇게 스스로한테 많이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패스 한 번도 안 쓰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약간 고민되시는 질문이 있기는 했지만 저도 오늘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고요. 또 저를 또 새롭게 우리 그 공장 직원분들한테 알리면서 서로가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이러면서 소중하고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쉬움을 남겨야 다음이 있다는 말처럼 오늘은 이쯤에서 아쉬움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장장 김미경 공장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은평가정 여러분, 민선 7기 우리 벌써 2년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듣고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짧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목놓아 소리쳐 외쳐봅니다. 코로나 19야 19야 이제 그만 가 좀. 물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힘들어. 얼마 전 새 단장을 한 광화문 교보생명 글판이 바뀌었습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시인님이에요. 정지의 힘에서 갖고 온 곳인데요. 멈춰있는 것 같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 잠시 멈춰 기다리는 씨앗처럼 더 큰 도약을 위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할 때입니다. 지금은 멈춤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 은평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자, 모두 다 같이 안녕. 안녕. 코로나 안녕. 코로나 가 이제.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